지랄 성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첩보부대인 777 사령관까지 군의 정보기관을 충암고 출신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관 직속으로 국방정보실을 신설해서 군 정보 조직을 직접 통제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헌법에 의하면 제2조에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두 장관이 충암고 장관들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또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중진 의원 사이에 신북풍몰이를 넘어서서 전쟁사주까지 모의하는 대화 내용이 발각됐습니다. 한반도를 그야말로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까지도 불사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대단한 위기감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의 도발 국면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기를 이런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향후 계엄령까지 준비 중이라면 이것은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주의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국회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경고했다시피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나중에 발각되었는데 그 당시 준비된 것이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체포해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의장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호에 관한 규칙도 꼼꼼하게 정비해서 국회가 제대로 이 비상사태에 국회의 권한을 잘 행사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나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